안녕하세요.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15기 입주 작가 조민선입니다. 저는 영상 설치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. 이번 전시의 제목은 리플렉션입니다. 전시장에는 수십 개의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설치된 거울에는 제가 만든 영상이 투사되고 그 영상은 벽면으로 전시장 전체의 공간으로 투사되는데요. 제가 만든 영상은 일상 속에서 제가 느낀 평범한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불편한 상황들을 포착하여서 재편집한 영상입니다. 거울에 투사되는 첫 번째 영상은 지하철역에서 제가 금방 1m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찍은 영상인데요.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금 사람들과 멀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포착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. 특히 지하철 환승역에서는 서로 자기들이 빨리 가려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에 몰린다거나 출구에 뭉쳐져 있는 모습들이 피하고 경계하고 이런 본인의 심리와는 좀 대조적으로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촬영을 했고 2차적으로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두 번째 영상은 사회 속에서 구조적인 모습을 이미지로 포착했는데요. 어떤 그리드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육면체에서 그 파티클들이 막 이렇게 부유하면서 그 구조물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형태 등의 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. 제작된 영상에 편집된 부분이 이 설치 공간에서 투사가 되고 있는데 이 거울에 투사된 영상은 그 거울의 휜 정도나 방향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왜곡이 되고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요. 관객은 이 전시장을 거닐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작가가 제작한 영상이 투사되어 다른 형태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금 몽환적이고 좀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했지만 조금 비일상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.